이번엔 스털링입니다. 네, 청바지 색깔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물 빠진 청바지요? 네, 물 빠진 청바지.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진한 어떤 워싱 해놓은 것 같은 네. 그런 네 멋진 색깔의 탑은 굉장히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스털링 와이 뮤직맨입니다. 가성비가 가장 좋은 브랜드 중에 하나로 또 늘 꼽히는 네 그런 브랜드죠. 만점짜리 기어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있어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가성비의 명가 중에 항상 꼽히는 스털링입니다. 펜더에는 스콰이어가 있다면은 뮤직맨에는 스털링이 있다. 그래서 늘 이제 USA 라인에서 나온 그런 기본 모델들에서 그 스펠링들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 거기다 이제 출시를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엑시스 모델이다 그러면 AX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류크 모델이다 그러면은 LK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나오는데 요것도 지금 우리가 400만원대에서 놀다가 갑자기 999,000원이라는 가격대로 딱 떨어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졌죠. 예전에도 저희가 그 100만원에 딱 맞춰서 나왔던 작년에 했었던 그 류크 그 모델이 그 LK 모델이 그것도 8.5로 네, 좋은 그 점수를 받아갔단 말이죠. 네. 이게 어쨌든 지금 뭐 디마지오도 아니고 그냥 스털링 바이 뮤직맨 험버커를 사용을 네. 하는데 사운드를 비슷하게 깔끔하게 잘 뽑아냈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번에 워낙에 저희가 비싼 기타를 하고 특히 직전 시간에 460짜리를 하고 넘어갔기 네.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손해를 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 퀄리티를 내줄지에 포커스를 네. 맞춰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털링 바이 뮤직맨 99,000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적 스펙들은 거의 뭐 미국 뮤직맨이랑 메이드 인 USA 뮤직맨이랑 거의 동일해요. 94.5cm, 무게는 3.32kg, 두께는 40. 요게 얇아요. 예, 요거 좀, 얇은 게 좀 예, 다르네요. 얇아요. 12프레트 뜰레가 75mm. 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미국 뮤직맨에 비해서 조금 얇다. 그 정도 얇고, 선에서 가볍고 네, 예. 네, 스펙 차이가 좀 난다. 무게는 사실 거의 동일해요. 네. 앞에 류크 두 개 다 3.33, 3.39 네, 이랬는데 3.32 그 개만 무거웠죠? 마호가니 그 친구만 무겁죠? 무거웠고 네. 네,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요게 옵션에 따라서 탑이 없는 게 있네요. 탑이 뭐 바디가 베이스 우드인데 LKB 블랙 색상 같아요.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탑이 없고요. 요거 블루는 지금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이 올라가 있어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워싱진 같은 느낌 네.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의 베이스 우드 4개는 로스티드 하드 메이플 올라가 있어서 네, 굉장히 잘 익은 색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머신, 락킹 헤드머신이고요. 이것도 메이플이군요. 그러니까. 네. 네. 너트는 42mm 너비를 가지고 있네요. 지판 목재 로즈 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내로우 프렛입니다. 요거 어때요? 프렛감은 비슷한가요? 뭐 지금 가는 약 약간 좀 투박하긴 해요. 네, 걸리긴 그렇죠. 하는데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훌륭합니다. 아, 네. 이게 로즈도 이게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픽업은 스털링 바이 뮤직맨 험버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원 푸시 푸시 볼륨 네. 이것도 부스트가 되네요. 원톤 5의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빈티지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네, 그러면 앞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미국 뮤직맨의 사운드와 비교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팬더 튜니버고요. 확실히 소리가 좀 가볍네요. 네. 뭐가 이렇게 뭐가 좀 없어, 좀 덜해. 뭐가 그러니까 공간에서 뭐가 없어졌죠. 이렇게 천에 날라갔죠. 네. 실제로 볼륨도 좀 작아요. 네. 지금 작아요. 이것만 따로 놓고 들으면 괜찮은 사운드인데 해프톤도 네네. 앞에 워낙 듣다 와서 그런지 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그 하프톤이 확실히 좀 작네요. 네. 지금 아까 방금 저기 3단이었는데 3단이 확 크고 네. 하프가 작죠. 다시 하프로 갑니다. 네. 지금 4단 확실히 작죠. 제가 일부 지금 세게 치고 있는데도 네. 평소처럼 치면 이 정도입니다. 네. 이거는 넥은 하이 안 되네요. 죽어요. 네. 오히려 볼륨이 확 치고 올라가요. 마샬.
맞아요. 오, 대기 볼륨 되게 세네 이거. 네. 뭐가 없네요. 네, 뭐가 하이와 로우에 뭐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네. 좀 있어요. 하프톤 질감은 좋습니다. 그래도 팬더 앰프보다는 마샬이 조금 더 잘 어울리네요. 네. 네. 액이 엄청 튀어 올라와요. 이거는 아마 픽업 높이 좀 조절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메이킹 해 볼게요. 팬더고요. 지금 계속 똑같은 세팅을 하고 있는데 좀 뒤로 먹는 느낌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마샬기엔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피드백도 좀 카울링도 좀 빨리 뜨네요. 하고네요. 네네. 이게 지금 그렇게 개인이 많이 지금. 네, 아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네, 똑같죠. 상황인데 이거 그 개인이 조금 갖고 있는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그 입자감이 되게 곱고 가진 게 많은 그런 풍성한 사운드를 듣다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개인이 갖고 있는 재료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뭐 깔끔하게 그 지금까지 스티브 루카스 기타들이 갖고 있는 기조들을 약간 요약본처럼 재현해준다는 느낌 정도 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네, Toto I won't hold you back. 네, I won't hold you back. 네, 듣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확실히 앞에 세 개에 비해서 사운드 차이가 나는 거는 느껴지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갈비찜을 시켰는데 갈비찜이 말랐어. 아, 그런 아,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촉촉해야 네, 되는데요. 줄줄 흘러야 되는데. 흘러야 되는데 그 전자레인지 잘못 돌려서 말라 살짝 겉에가 마른 거. 네, 말라가지고
서프다가 좀 건조해요. 네. 네, 건조하다는 느낌이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미국 미지근맨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갓 요리해서 나온 거고요. 버터가 막 이렇게 막 녹아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 이제 먹고 난 다음에 다시 보관했다가 전자레인지 돌려서 겉에가 약간 푸석푸석해진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그런 어떤 기조나 맛은 동일한데 네. 그 먹는 그런 그 질감의 디테일이 차이가 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LK백 이렇게 오늘 살펴봤고요. 확실히 400짜리에 100만원짜리가 어떻게 뭐 가서 비빌 수가 없죠. 승부를 해보겠냐마는 그래도 뭐 그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걸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해봤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예, 과도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조할 때 로션을 바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건조할 때 로션을 바르시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대중화를 시키는 것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백종원이 직접 해주는 요리는 뭐 먹기가 힘들겠지만 저는 편의점 백종원 도시락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훌륭합니다. 네. 아 좋네. 조금 억울할 거예요. 우리 LK백은 좀 억울할 거예요. 네, 네. 선생님 때면 888 그렇습니다. 888 이게 맞아요. 기준이 볼 수밖에 없어.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이랑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진행을 해왔으니까 이때까지 데이터를 쌓인 거에서 이제 아까 점수 드리면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첫 세대 그냥 좋냐 안 좋냐만 맞아요. 보고 점수 좀 더 직관적으로 거라. 주신 네. 거라 가격 상관없이 좋다 안 좋다 이걸로 주신 거니까. 이게 저희가 100만원짜리 다른 기타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00만원대 가성비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라인업을 짰으면 이게 좀 손해를 덜 봤을 텐데 네 맞습니다. 뭐 거의 지금 형들한테 맞고 그래서 약간은 좀 손해본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스티브 로카사 시리즈로 달려봤습니다. 4시간 연속으로 미국 뮤직맨 3개, 인도네시아 뮤직맨 하나까지 이렇게 해서 4시간 연속으로 역시 멋진 연주 그리고 토토의 멋진 또 그 시연곡들까지 잘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뭐 오늘 또 보면은 가장 또 대표적인 곡이 뭐 아프리카나 뭐 로잔나나 이런 곡들은 또 오늘 또 안 들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또 기회 되시면 여러분 찾아 들어보시고 그리고 레퍼런스 밴드로 삼아놓고 연주를 이렇게 카피를 하시면 어느 파트든 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맞습니다. 밴드니까 꼭 많이 들어보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즐겁게 스티브 루카서 시리즈 은총씨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은총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네, 네. 은총씨 비염 완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비염 완쾌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스티브 루카서 시그네처 시리즈 정말 좋은 기타들을 많이 쳐봐서 좋았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네, 수고하셨습니다.